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아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일터,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보다 보스죠.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하지요. 결혼 전에는. 근데 결혼 후에는 그냥 왜 나 안 따라오냐, 왜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궁금하죠. 알고 싶죠. 그래서 많은 대화도 하고 또 함께 놀러도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많이 노력합니다. 왜 그런가?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갈 때 목사님들로 모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겉으로 오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지만 그 속 안에 골마 터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모님들은 그냥 부부 얘기만 나오면 그냥 울고만 있죠. 그냥 뭐 말은 못하시고 그냥 울고만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각자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구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보다도 나 알기를 원한다. 괜히 엄하게 꽃다발 들고 오지 말고, 괜히 엄하게 선물 들고 오지 말고, 나를 좀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 남자는 뭐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실하고 착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좋은 사람인데 매일 볼 때마다 꽃을 사갖고 오는 거야. 많이.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이제 꽃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만날 때마다 꽃을 들고 오는 거야. 나중에는 가지고 오는 꽃에 질려서 자기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다고. 그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아는데 마치 이슬처럼, 곧 사라지는 이슬처럼 나를 아는구나. 사전에 보니까 나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는 거는 안개와 같아, 이슬과 같아. 그러니까 조그만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그런 얕은 지식, 또 얕은 관찰로 나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덧없이 사라지고,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너희가 나를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개와 이슬과 같다는 겁니다. 피상적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돌아와라.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는가? 주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아물게 하신다. 그러면 다쳤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다쳤는가? 다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잘못들을 아셔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안 됩니다. 또 부부관계가 껄끄럽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일탈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모든 환경들이 바로 찢겨지고 상처를
상처를 입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여러분, 천둥과 함께 번개가 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담으로도 그렇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사람이 번개 맞아서 번개 맞기도 한다 뭐 이런 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번개처럼 빛난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죽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번개처럼 빛났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음란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 빠져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따끔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찌드셨고 상처를 내셨다는 겁니다.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겨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함부로 하대하고 그래도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또 신앙인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찌르시고 상처를 내시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본성을 죽이게 하시고 번개불로 우리를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두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자라날 때 저희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어요. 종아리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맞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맞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아 그때 그렇게 엄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생각들을 바꾸고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벗어날 때 쳐주시는 거죠.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조언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갖고 제 나이 또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보고 싶기도 하고 아 아버지 회초리가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럴 때 누가 좀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아 이럴 때 좀 누가 따끔하게 좀 이렇게 매를 쳐서라도 나를 좀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저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어떤 존재가 또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치셨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아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싸매어 주고 다시 아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그러나 너희가 좀 깨달아라 알아라 내가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갔을 때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는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 내가 지금 건강할 때에는 또 사업이 잘 되고 모르니 잘 될 때에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아프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가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의 어떤 아집대로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마음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을 때 창조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겸손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것, 죄악이 있으면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왔을 때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무엇인가? 겸손한 사람, 끝까지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는 깨달아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터닝포인트가 발견이 됐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아,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분,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행동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 이만하면 안 되지. 내 감정이 격발되어서 막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 막 쏟아 나오고 있을 때 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안 되지.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죄악을 피하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틀리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죽였다, 죽이겠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도록 때리고 죽도록 하는 것은 너희의 죄악이 너무 커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리고 죽이시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그냥 우리가 그냥 죽기를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계속 갈 수 있도록 죄악의 길, 우상의 길, 잘못된 길 걸어갈 때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심판을 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어거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자꾸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지,
깨닫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기까지 암에 걸려서 백혈병에 걸려서 또 파킨슨병에 고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육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꼬입니다.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겁니다. 주님 앞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니엘 신앙 여러 번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그 얘기는 마치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나침판을 바라보고 북쪽이 어딘지 알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비즈니스를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미래의 어느 날 돌아오시는데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도 그날을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다시 올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의 마음이 마라나타의 신앙 아닙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날을 앞당기도록 그날이 저만 저 멀리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날 억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으로 그날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날이 나에게 앞당겨지도록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 예수님이 오늘 오시겠지. 예수님이 수요일 날 오시겠지. 예수님이 주일 밤에는 오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알려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복음을 못 들어보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날이 어서 오도록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어떤 삶일까요? 야고보서는 1장 2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의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혀를 다스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그런 입술의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한마디로 요약하면 혀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말을 다스리는 삶, 바로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이어서 보니까 주님을 알자. 그런데 한 번 더 씁니다. 애써 주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야다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리얼라이즈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경험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야다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는 사람. 뭔가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말씀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건 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다, 그 얘기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행동이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모세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깊게,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모세가 볼 수 있게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애써 주님을 아는 겁니다. 애써 안다, 그거는 개역개정으로 힘쓰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더 알고 더 깨닫기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에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3절에 보니까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오시는데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알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을빛처럼 그리고 봄빛처럼 오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추수기는 가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이 아니라 3, 4월이 이스라엘의 추수 때입니다. 가을비가 온다, 그 얘기는
모종을 심고 농사를 준비할 때 봄비다 그 얘기는 거두는 수확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잊은 비와 늦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김없이 오시고 우리를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우리의 일련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는 주님께서 당신들의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할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 비와 봄비를 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께서 진동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인생이, 자녀들의 미래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우상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막으시고 밭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행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애써 하나님을 알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9절에 이어서 신명기 11장 19절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언제든지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애써 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단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산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두 번만 절하고 그렇게 해서 경외하는 어떤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제사를 드리듯이 그냥 찾아가서 절하고 돌아오면 왠지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이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알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풍습 가운데에서 조상님 탓하고 또는 잘된 일이 있으면 또 조상님이 또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알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우리의 일들을 책임지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그게 더 낫습니다.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하늘을 보장하시고 배불리 먹고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